빅도잇 TV. 아가 초밥집에 오면 내가 그때 생각밖에 안 나. 나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아들은 두 개 나오면 달랑. 라고 접시 요만한 거. 어렸을 때? 어, 여기 저. 엄청 많이 먹었을 중학교. 때. 여기 식사료에서 시켜야 되겠네. 나는 돈가스. 어, 너는 돈가스 치즈 먹고. 치즈가 맛있어? 치즈 그냥 돈가스. 맛있어? 치즈 돈가스 맛있어. 치즈 맛있어? 아빠는 저기 저 이렇게 거석을 많이 안 보니까는 너가 아빠도 참치 아니면은 연어 초밥 이런 것을 좀 맛있더라고. 모둠으로 하나씩 먹어. 모둠으로 하니까. 아 마음에 안 들어? 응. 안 먹는. 나는 삼치 초밥. 그렇게 삼치 초밥. 저만 몰라. 참치, 삼치, 뱃살 초밥 시켜야 돼. 니는 뭐? 니는 뭐? 네 정도 시키면 되겠네. 참치 하나 시키고, 참치 한 세트 시키고, 연어 한 세트 시키고. 나는 안 먹어. 우동을 여기 담아야 되나 봐. 여기다 간장에다가 많이 넣어. 맛있죠? 사람 먹는 게 다 똑같지. 엄마 연어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피부가 얼마나 좋은 게 아니야. 나는 피부에 아무리 좋아도 못 먹겠어. 근데 연어 냄새가 많이 안 나네. 보통 나는 나 이게 연어 있으면 냄새 나서 못 먹는데. 생연어야 엄마. 생연어야 엄마. 연어, 다랑어, 참치. 여기 그거는 익혀야 되니까 늦게 나오나 보다. 이건 그냥 이렇게. 어, 우동 맛있네. 네, 저희요. 감사합니다. 요. 와, 막 늘어나네. 아, 됐나? 사이다. 달달해. 나만 못 먹잖아. 그러면 연어 한 덩어리 해볼까? 쌀이 아니야, 쌀이. 원래 초밥은 원래 꼬두밥 아니야? 절대 밥은 대기해서. 나는 치즈 돈가스라 그래서 안에 치즈 있는 돈가스 있잖아. 어, 돈가스 안에 치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위에 뿌려버리네. 특이하네. 그래갖고 돈가스가 부드러워. 혼자 이거 다 먹으면 근데 매운 거 먹고 싶겠다. 간단하게 많이 줘. 매운 거 싶더라 그래? 아니? 안 좋아해. 스테이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양 같이 먹어. 양파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네.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먹어봐, 맛을 봐봐. 맛있네. 고기가 좀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은근히 배가 부르네. 막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많이 부르네. 저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근데 이거 한 판 1인분이야. 그러니까 나 한 공기 반을 못 해봐. 되게 이쁘다 여기. 예쁘다. 생각보다 안 크네. 승규가 먹은 아니야. 아빠 우리 알아서 시킬게.
빵도 이렇게 놔두니까 예쁘다. 나는 지갑 꺼냈다가 두 번 집어넣었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그게 없냐? 꺼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아이고, 이렇게 간을 내먹지 내가. 저렇게 간을 내먹는데. 저렇게 간을 내먹는데. 딸 걸 빼서 이거 그거 냄새 나빠. 말차. 풀 냄새. 풀 갖다 주면서 풀 냄새 난다. 봐봐 냄새 맡아봐. 허브 냄새 같은 거 나오면 그지? 사례가 많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진 찍어야지. 이거 서비스야? 아니. 아빠 인생에 서비스가 어딨어. 다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냥 먹는 거 우리 같이 탁탁탁 쓰는 그러면은 엄마 그 돌로 만든 소파가 있어. 돌 소파 같은 게 있어. 머리 자른다고? 머리 자르면 죽어. 그치, 원래 카페들은 친구 아니면 남녀 커플이 오는 거지. 사귀려면 적으려면 다 와야 돼. 그래, 연애 때는 많이 오는 거야. 아니야, 머리. 딴 남자 얼굴 보고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저녁에 술 먹으러 가면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나오면 얼마나 재미가. 속으로는 좋으면서 밖으로 막 뭐라고 하면 우리 진짠 단다니까. 내가 살다가 맥주 막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만나니까. 이거도 뭐? 어디 대동강아 뭐라 그래? 대동 뭐냐? 대동강. 근데 엄마가 먹고 이런 걸 먹는 맥주가 쓰다 못해서 써가지고 수제 맥주가 그래 맛이. 이게 무슨 겨울이야? 카페 난 언제가 더 좋아. 사실 예쁜 카페 가는 거는 너무 좋아. 아이스 아메리칸 아이스로 두 개 주세요. 저는요? 테이크아웃이요. 네. 둘 다 이렇게 있고. 다시 찍어봐. 다시 찍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 짐벌 너무 좋다. 좋아. 에? 타워점 같아? 그냥. 그때도 동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아니. 왜 싫으냐? 어이없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내가 먼저야. 내가 두 배로. 그래. 나는 너의 100배로 싫어. 고마워. 기분이 이상하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아, 3천 명 중에 한 분이구나. 3,500분 중에 한 분이야. 나를 기다리는 너지만 너무 도망치듯이 나온 것 같았는데 민망해가지고. 아니야, 나오는 길이 잡혔으니까. 민망해가지고 뭐 거기서 또 할 얘기는 없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나 아는 척하는 게 처음이거든. 아 진짜? 나도 깜짝 놀랐는데 말하면 힘든데 화장 안 했는데. 굿나잇.